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전날 폭락에 이어 또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S&P지수는 0.5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0.26%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DB하이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글로벌 업체들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공급 부족이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리고 이에 따라 DB하이텍의 실적이 조금은 꺾일 수 있다라는 시카고 우려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작용을 했지만 여전히 그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의 가격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격 강세는 그 시장의 예상보다 길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실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DB하이텍의 포인트는 그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산업 구조가 완전한 공급자 우위의 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전력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8인치 파운드리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이 이쪽 그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제품 업체인 DB하이텍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 DB하이텍의 어떤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은 상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DB하이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 증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제 폭락에 이어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외적인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외적인 추가적인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등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수준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펀더멘털의 튼튼한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크로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할 경우에 펀더멘털이 튼튼한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